산성초등학교 2015년 아버지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가 지난 3일 산성초 시청각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김영석 회원의 사회로 2015 산성초 아버지회 사업 예산과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성초 아버지회는 12명의 신입 회원이 가입해 총 35명의 회원들이 자녀의 육아와 교육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2010년 창립해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산성초 아버지회는 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봉사단체로서 교내외 체험활동 시 자원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산성초등학교 아버지회 정기총회를 통해 모든 아버지회 회원들과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가사 분담과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버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청일보TV 황유미입니다.